뉴욕 프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거코와 블레싱 아우디브의 설전으로 뉴욕 프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뉴욕 프로에 쏠려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2021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쇼가 뉴욕 프로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2021년 시즌 시작을 알릴 프로쇼는 뉴욕 프로가 아닌 인디 프로입니다.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인디 프로는 대개의 경우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 이어서 3월 말에서 4월쯤에 개최하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가 12월에 개최하면서 아놀드 클래식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인디프로는 2021년 시즌 시작을 알리는 프로쇼로 뉴욕 프로보다 2주 빠른 5월 1주차에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기맨 블레싱 아우디브의 프로 데뷔전을 뉴욕 프로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블레싱 아우디브의 프로 데뷔전은 뉴욕 프로보다 2주 빠른 5월 1주차에 개최하는 인디프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나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인디프로가 2021년 시즌은 경쟁력이 있는 바디빌더, 즉 성적을 낼 수 있는 오픈 바디빌더의 출전이 거의 불명확한 가운데 빈집털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이제 겨우 프로 데뷔전을 하는 블레싱 아우디브의 우승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주요 선수들을 나열하자면 비시즌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룬 듯한 모습의 시온 스미스입니다. 시온 스미스 역시 수년차 IFBB 프로 바디빌더이지만 IFBB 프로리그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한 적은 없는 선수입니다. 현재 블레싱 아우디브의 모습을 떠올려보았을 때 체형적으로나 완성도 역시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시온 스미스가 블레싱을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 2020년 뉴욕 프로에서 세컨드 콜아웃 가장자리에 위치에 있던 도리안 헤이우드입니다. 즉 탑10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다수의 프로 경험과 함께 컨디셔닝도 훌륭하게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지만 오픈 바디빌더로서의 사이즈와 볼륨감을 갖춘 선수는 아닙니다. 체형적으로 이미 오픈 바디빌딩에서 탑급에 속하는 블레싱 아우디브를 이기기 위해선 완벽한 다이어트 컨디셔닝과 함께 빈틈없이 사이즈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도리안 헤이우드 역시 이러한 점을 갖췄다고 말하기 애매한 입장입니다. 오랜 기간 프로 데뷔전을 준비해왔던 블레싱 아우디브의 프로 데뷔전인 인디 프로가 블레싱 아우디브를 올림피아로 가게 해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 소수의 바디빌더만이 이뤄낸 결과물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리 라브라다의 아들인 헌터 라브라다가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던 2020년 템파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안 좋은 말로 빈집털이에 가까운 인디 프로를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블레싱 아우디브가 인디 프로를 우승하게 된다면 사실상 인디 프로 2주 뒤에 있는 뉴욕 프로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픈 바디빌더들에게 시합을 하나 준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 면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인디 프로에서 블레싱 아우디브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뉴욕 프로를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닉 워커와 블레싱 아우디브는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빌딩 팬들 입장에선 닉 워커와 블레싱 아우디브의 대결 구도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텐데요. 블레싱은 인디 프로 를 우승한다 해도 뉴욕 프로에 출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들을 돌이켜보아도 프로쇼의 우승에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낸 바디빌더가 또다시 같은 해에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낼 수 있는 프로쇼에 도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보디빌딩 팬 여러분들도 블레싱 아우디브와 닉 워커의 대결 구도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오픈 바디빌더 이승철 선수가 인디프로에 도전할 계획이셨다면 손쉽게 우승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